동생들이 너무 좋아서. 손님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은 기본. 사비를 들여 장만한 와인을 대접할 정도로 대박집 직원들의 손님 사랑은 남다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손님들은 이곳을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된다고. 한 번 온 사람은 반드시 대박집을 다시 찾게 된다는데. 아까도 저희가 끼리 얘기하다가 야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되게 편안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바다에서 놀다가 네. 집에 가자라고 하시고서 여기 왔어요? 네. 다들 여기서 편안한 것 같아요. 네. 다음날 아침 전날의 여운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이 길을 나선다. 방을 비우고 떠나는 사람들을 배웅하는 일이 직원들에게는 일상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늘 서운하다. 사람들이 쉬다가 가는 곳이라서 대충대충 그렇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다음에 또 오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지금 이번에 친구들하고 부산 쪽으로 휴가 올 계획이어가지고 그때 같이 또 올 예정입니다. 와보니까 너무 좋아. 부산 좋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산의 게스트하우스. 그곳의 대박 스토리는 오늘도 계속된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블루베리, 호박, 브로콜리, 연어, 밤콩, 귀리, 오렌지, 케일, 플레인 요구르트. 이 중에서도 브레인푸드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아몬드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가가 풍부함과 동시에 각종 질병의 예방 효과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이죠. 슈퍼푸드 아몬드에는 과연 어떤 건강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몬드로 아이 건강 지키는 법 함께 알아보시죠. 자, 아몬드 대령이요. 아몬드 좀 주세요. 이거 왜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아몬드에 손이 가요. 손 가득 아몬드를 집어드는 시민들. 눈가를 많이 모르세요. 아몬드 정말 인기 좋은데요. 한 줌의 아몬드가 당신의 건강을 좌우할지니 23알 아몬드의 놀라운 힘.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은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활동에도 좋은데요. 얘들아 아몬드 먹자. 이제 여기서 뭐해? 여기 왜 숨어있었어? 아몬드 먹기 싫어서. 아몬드 먹어봐. 맛있어. 싫어. 먹어봐. 아몬드가 애들한테 너무 좋다고 해서 먹이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전쟁이에요. 전쟁 한번 먹으려면 전쟁? 너무 힘들어요. 조현이 아몬드 먹을 거야? 아니요. 그럼 먹을 거야 아몬드? 나도. 야 알까기요? 알까기인가요? 야!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알았어.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마네요. 먹지 마세요. 진짜 너무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아몬드 먹이기 대작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려고 이렇게 마법의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네. 그럼 한번 열어볼까? 네. 아몬드네요. 근데 이건 아몬드? 아, 아몬드잖아. 에이, 실망하긴 일이죠. 급실망. 직접 아이들을 넣고 썰고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한번 같이 만들어볼까요? 과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아몬드 요리가 탄생될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누가 누가 잘하나 우리 셋이 한번 해볼까요? 네, 짠. 집에 뭐 또띠아는 없으면 식빵 같은 거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아몬드를 만져보고 재미있는 요리를 통해 거리감을 좁혀보는데요. 자, 오빠도 완성됐어요. 간단해도 너무 간단하죠? 다음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햄버거를 이용하는 방법. 다진 고기에 썰어놓은 아몬드와 호두를 섞고 양념장으로 간을 한 뒤 조물조물 고기 패티를 만드는데요. 우리 의심이 거는 좀 얇게
아포도하고 아몬드가 이렇게 보이시죠? 예.